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총사령관이자 왕으로 두 번에 걸쳐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제사장 나라 국방에 대해 간증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블레셋이 두려워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붙잡으려고 제사를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기드온처럼 제사장 나라의 안보 지식으로 다섯이 백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전쟁 성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를 참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 핏째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명령과 맹세를 모르고 꿀을 먹었던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문제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주므로 요나단은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 맹세를 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을 실망하게 했고 요나단을 죽일 뻔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도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늘 그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했듯이 사울 또한 사무엘이 쓴 책을 옆에 두고 늘 읽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92일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디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돌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베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대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통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주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믹마스, 베델산, 기브아, 게바, 길갈, 수알, 벳호론, 스보임, 미그론, 벳아웬, 아얄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울, 사무엘, 요나단,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입니다. 오늘은 블레셋과 믹마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숨을 걸고 국가를 구한 전쟁 영웅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어떤 공도 없이 왕이 되었기에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를 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왕의 면모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측근들이 그동안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이 상황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이며
가나안 서남 해안 지대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국가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입니다. 가사와 아스돗의 우상은 다곤이며 아스글론의 우상은 아스다롯, 그리고 에글론은 바알세북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문명을 도입해 철기 무기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 삼갈과 삼손이 맞섰고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사울왕 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후 다윗 때에 정복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자 또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블레셋은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로 존재하며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후예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진을 쳤던 곳인 믹마스는 숨겨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동쪽 13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해발 약 600m의 고원 도시이며 계곡과 험준한 고개로 연결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3,000명의 왕 직속 군의대를 편성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냐민 지파 성읍인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의 근위대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정권의 핵심 군사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니 그 군사력이 자그만치 병거 3만과 마병 6,000명이었고 군사는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며 요단 동편으로 도망하고 겨우 600명가량만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사울은 일단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해진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직접 집례합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제도에 대한 명백한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의 이 제사장 집례법을 범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에게 잘못을 추궁하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부득이했다라는 이유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려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졌으며 사무엘의 큰 책망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출전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둘이 힘과 용기를 합하여 블레셋의 전쟁터로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철기 문명의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는 험한 바위가 있는 협곡 게바에서 출발해 약 1.5km 떨어진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믹마스로 잠입해 들어가 블레셋과 싸워 20명가량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이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게 됩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용감하게 나가 싸우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떨며 그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도망갔던 백성들도 다시 합류하여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베다웬을 거쳐 아얄론까지 도망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승리합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약 30km 정도를 추격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등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